아반떼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트렁크 사이즈부터 재고 시작할게요. 높이는 56cm 이쪽, 길게 넓게 빠진 쪽이 142cm, 세로로 했을 때는 105cm, 중간 부분이 109cm, 좁은 쪽은 105cm, 그리고 폴딩하면 중간에 턱이 있긴 한데 172. 그리고 이쪽을 당겨서 뒷자리를 폴딩할 수 있는데요, 폴딩해서 안 좋은 점이, 폴딩을 다 하더라도 이 중간 안전벨트가 이렇게 있어서 이쪽이 뭐 물건을 넣는다거나 할 때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뒷자리 꽉 차게 폴딩한 상태에서 적재물을 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빼면서 실어야 될 것 같은데 SUV는 안 이렇잖아. 세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요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폴딩은 된다, 사이즈는 이만하다 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순정 발판인데 2열 순정 발판은 이게 고정이 안 돼가지고 엄청 잘 밀려요. 요거 무조건 다른 매트로 교체를 좀 하셔야 됩니다. 2열 공간감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넣어보면 제가 발등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갑니다. 이제는 타보면서 어떤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외장 디자인은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막 출시했을 때 내장 디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운행을 해보는 기회가 생겼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잡소리입니다. 센터 콘솔 이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한번 벌려봐 다리. 이 플라스틱 소리 부러질 것 같아. 맞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뭐 이렇게까지 흔들시는 분은 없겠지만, 근데 요새 차들 보면 다리 이렇게 벌려도 소리 잘 안 나거든. 근데 요거는 좀 잡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2285km밖에 안 탔는데 잡소리가 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냥 뭐 노면이 좋지 않을 때나 날씨가 추울 때나 그냥 이렇게 떨리는 소리가 나니까 요런 품질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 다음으로는 요런, 요것도 소리 나네. 원래 안 나는데. 그 전에 근데 미디어 시승처럼 이렇게 먼저 갔을 때는 안 났었는데 이게 살짝 복불복인가?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복불복이라는 게 안 좋은 거지. 그렇죠.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잡소리에 대한 거.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는 차량은 1.6 가솔린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2,828만원짜리 차량이고요. 이렇게 다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빌트인 캠 빼시고 요 세이지 그린 컬러 요거 그냥 선택하지 마시고 17인치 휠 타이어랑 그 다음 썬루프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길게 타시더라도 만족하고 타시지 않을까. 근데 2,828만원이라고 하면 전 가격 책정은 그래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 가격 트렌드가 좀 고급화해서 기본 가격을 좀 많이 올리는 그런 걸 채택하고 있는데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뺄 거 다 빼고 기본 진짜 완전 깡통 시작 가격이 저렴하게 하는 건 좀 어떨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고급 기능이나 안전 편의 기능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들은 옵션으로 다 빼놓고 그리고 트림을 좀 더 세분화해도 좋으니까 시작 가격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반떼는 남녀노소 베스트 셀링카죠. 요즘은 또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타고 가격도 좀 어느 정도 저렴한 편이면서 편의사양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보면 초반이 되게 경쾌하거든요. 가속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123마력인데 123마력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근데 이게 IVT라고 이제 현대에서 이야기를 하는, 원래 CVT가 무단 변속기거든. 이거는 그 1, 2, 3, 4단, 5단 이게 없어. 아반떼는 IVT라고 해서 무단 변속기를 사용을 하는데 123마력 엔진하고 그 무단 변속기가 맞물려가지고 딱 120까지 경쾌해. 예를 들어서 노말 모드에서 그냥 풀악셀을 밟아보면 요 정도 100km 속도가 올라갑니다. 일단 노말 모드에서는 스포츠로 바꿔보면 요 정도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원래 CVT는 무단 변속기라고 했으니까 변속하는 느낌이 없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IVT라고 부르는 거야. 변속하는 일정 그 기업이라 그러나 그거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방금도 변속하는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이제 앞에 IVT 인텔리전트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요 변속기랑 맞물려 가지고 123마력을 실용적인 구간에서만 좀 경쾌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리고 아반떼로 다른 영상들 보면 고속도로 타기가 불안하다? 뭐 그런 평이 많은데 난 동의 못해.
제가 어제 서울에서 천안까지 내려올 때 노말 모드로는 한 120이 넘어가면 차가 힘들어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럴 때 스포츠 모드를 넣고 엔진이 좀 아우성을 치더라도 엑셀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한 150까지는 그래도 달릴 수 있어요. 남자 혼자 쭉 탔을 때. 그러니까 부족하다기보다 좀 아쉽긴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구성이 좋은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안 하는 거지, 도전을 안 하는 거지. 새로운 파워트레인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파워트레인을 얹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순 있으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니면 안 그래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는 2580만원부터 시작인가 그럴 겁니다. 뭐 이것저것 옵션 붙이고 어쩌고 하면은 좀 높아져요, 가격대가. 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가솔린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그 연비가 하이브리드가 좋지만 가솔린도 연비가 진짜 좋거든요. 제가 어제 110km 정속 주행하니까 17.4까지는 제 눈으로 확인을 했었고, 막히는 길에서 뭐 80으로 주행을 하신다, 18, 19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연비입니다. 17인치 타이어를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진짜 좋아요. 지금 저희가 1시간 3분 동안 44.6km 탔거든요. 근데 연비 13.5, 막 밟고, 진짜 막 밟고. 물론 괴물이야. 하이브리드는 진짜 뭐 24km, 25km 나오니까. 맞아. 이 차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반 가솔린 파워트레인하고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하고 이 격차가 크지만 준준형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높은 연비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가솔린 모델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모델도 통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주행거리가 길지 않으시다면 그냥 1.6 가솔린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보면 또 이제 토션빔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예전에 욕을 그렇게 먹었던 게, 잘 생각을 해봐라, 아바떼 하이브리드 잘 고민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하이브리드는 멀티링크고 가솔린 토션빔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뭔 소리 하냐 너 지금. 근데 준준형급에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까 싶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타봐도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게 토션빔이 문제가 아니라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랑 부싱을 뭐 어떻게 썼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40으로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봐도 너무 편해요. 한 3일 전에 이 클래스 시승했거든요. AMG 라인 E350 9,410만원짜리. 이거는 말하면 안 믿으실 텐데 그거보다 방지턱 넘을 때 승차감이 좋습니다. 진짜로. 저 이거 편집 살려요. 알았어 알았어. 이거는 뭐 벤츠에서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훨씬 좋아요. 훨씬 이렇게 팍 튀긴다고 해도 좋아요. 근데 같이 동승하는 입장에서도 저도 느꼈어요. 그지? 훨씬 좋지. 이 말을 꺼내면 안 된다는 건 머릿속은 알아요. 근데 진짜 이게 더 좋아요. 물론 소음 같은 것도 어차피 CN7이 연식 변경을 하면서 이 앞에 이중접합 차압유리를 적용을 했었거든. 40으로 주행을 하고 공조도 21도로 맞춰놓은 상황. 이 정도면 조용한 거지. 그렇죠. 하여튼 승차감은 진짜 그 대중적인 승차감 제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뒤에 태운다라고 해도 무리 없고, 뭐 여자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 친구랑 어디 놀러 간다, 야 니 거 차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얘기 안 듣고 그냥 편하다,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승차감이에요, 진짜로. 이제는 저희가 맨날 코너링이라기보다 그냥 코너 돌아 나갈 때 어떻게 돌아 나가는지 하는 코스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속도인데도, 그리고 중간에 유지하려고 엑셀을 조금씩 밟아봐도 약간 언더스티어, 약간 밀려나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직진 안정성을 높여놓으면 언더스티어가 나아요. 여기가 그 토션빔 약점 구간. 그 코나보다 낫지 않냐? 코나는 약간 뒤가 탁 털리는데 이거는 바로 잡아버리네 그냥. 아 진짜 경쾌하다. 오르막길에 남자 두 명 타 있고 이 정도로 돌아 나갈 수 있다는 게 일단 회두성도 좋습니다. 탁탁 치는 게 무게 이동도 불쾌하지 않고,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해. 훌륭해. 충분한 게 아니라 훌륭해. 훌륭. 자, 이제는 저속이 아니라 우리가 실사용 구간에서 추월 가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라이브 모드는 현재 노말이고요. 지금 70 풀악셀을 이렇게 밟아보면 한번 이 변속하는 느낌. 내리막길이지만 요 정도까지, 120 좀 넘는 수준까지. 그리고 스포츠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또 한번 밟아보면 요 정도. 저는 추천드리는 드라이브 모드는 스마트 모드를 하고 우리가 엑셀을 쭉 밟으면 이 5000rpm
6000rpm 정도 부근으로 갔을 때 자동으로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다시 속도를 줄이면 3500m로 떨어지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야. 똑똑하지. 다시 이렇게 밟으면 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런 변속 느낌 만들어주는 게 신기하다니까. 진짜? 맞지? 급차선 변경을 만약에 이렇게 가속하다가 차선을 빠르게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듯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한번 기울어지고 기울어지고 막 뒤뚱뒤뚱하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한 번에 무게중심 이동을 하고 정자세로 바로 잡아요. 약간 110 정도니까 풍절음이 들어오네. 노면 소음도 좀 들어오고. 아, 그리고 요거 난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끼우면 낮게 끼울 수 있고 이렇게 돌려 끼우면 1리터 커피도 들어가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런 게. 그리고 2급에 또 오토홀드. 이게 오토홀드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렇게 이쪽 버튼을 누르면 보통은 이렇게 흰색으로 뜨고 브레이크 밟으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껐다 켜도 기억을 해줘요. 이 전 세대는 기억을 안 해줬거든요. 맞아요. 최신의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 후측방 모니터 프레임 수가 좀 높아. 요렇게 지나가는 거 보세요. 보통은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측방 모니터가. 근데 요거는 안 끊겨요. 저녁에 봐도. 이거 안 보시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사이드미러 체크하고 후측방 모니터 체크하면 사고 확률이 정말 많이 줄어요. 그리고 이 후측방 안전경고라든지 요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고를 낼래야 좀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요거에는 이제 에어백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 텐데 여튼 동급 최초로 8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진할 때 어라운드 뷰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요 검정색 부분 지하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해보면 이게 늘어지거든요. 이게 검정색 부분이 그런 게 좀 이질감이 있는 거죠. 근데 수입차 타봐도 똑같던데. 그리고 이렇게 조향 연동으로 해가지고 이런 방향도 이거는 초보 운전이나 어르신들 운전할 때 되게 좋거든요. 이게 노래 한번 들어볼까? 저음 울려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뭐 다른 편의장치도 무선 충전도 있긴 한데 무선 충전이 좀 깊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놓고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 달아놓은 거고 뭐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다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풀화면으로 분할 화면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유선이긴 합니다만 뭐 제품을 통해서 사용하시면은 무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 아니 왜 들어가 있냐고 이게. 애프터블로우도 들어가 있잖아. 애프터블로우도 이게 애프터블로우가 들어가 있는데 불과 5년 전만 해도 막 벤츠나 이런 BMW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거. 선택조차 못하는 게 좀 아쉽죠. 물론 넣었으면 가격도 올라갔겠지. 그리고 요것도 되게 빨라. 그러네. 응. 뭐 지금 이런 거 더워. 이거 봐. 엄청 빨리 되잖아. 오토와이 빔도 있고 이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 그래픽도 빨라. 오 그러네요. 엄청 빠르지. 아쉬운 건 이렇게 전 걸로 갈 수 없다는 거. 순환식이라는 건데 엄청 빨라. 그리고 뭐 디지털 키 2도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애플워치나 그런 걸로 다 이렇게 찍으면 되고 원격 시동도 들어가 있어. 아 원격 시동이 왜 들어가 있는 거야 도대체. 그것도 사람들이 참 이중적이야. 그 트렉스가 2,052만원에 나왔을 때 엄청 싸게 나왔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이거 1,960인데 비싸다고 욕먹어. 여론이 너무 이제 가격으로 까이는 와중에 출시가 돼가지고 그렇긴 하죠. 아까 그렇게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심리적 저항선을 다 넘어가 버렸거든. 코나도 그렇고 그랜저도 그렇고 사람들이 용인할 수 있는 심리적인 가격선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이제 뿔이 난 거지. 근데 사실 분들은 또 다 사세요. 그리고 만족하면서 타시는 분들도 있고 결함이나 불량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인터넷에서는 결함, 불량 엄청 많잖아요. 차 뭐만 찾아봐도 거의 쓰레기야. 제 주변에 대부분이 태반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없어요 한 명도. 나도 없어.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죠. 근데 요새는 좀 슬프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비방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정보 이런 거가 교류가 돼야 되는데 아예 지금은 동요에서 욕하고 그런 게 많아서 그거에 휩쓸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냥 내 차로 산다고 하면 뭐 우리 다 어른이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잘 타고 나중에 팔 거면 팔고 뭐 현대차 사면 죽는다 뭐 관짝에 문 열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 많은데 뭐 제 주변에 현대차 타고 뭐 관짝에 들어가신 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게 좀 너무 비약이 심한 게 아닌가. 그랜저나 BMW, 벤츠 이런 좋은 차를 탈 때보다 아반떼처럼 가장 대중적인 차가 이렇게 좋아졌을 때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나도 그 말을 공감해. 진짜 예전에는 이런 대중적인 차는 그냥 이제 굴러만 가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차였는데 요새는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편의 기능들도 진짜 웬만한 거 다 넣어주거든 요새. 맞아요. 가격만 깔 게 아니라 좀 보세요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를.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을 차 같아. 어 맞아. 한 2천만 원 중반대 돈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솔직히 꼭 한번 봐라. 꼭 한번 앉아서 타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고 한 번씩 꼭 눌러보고 써보고 하면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은 더뉴 아반떼 CN7 페이스리프트 타보면서 어떤지 뭐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좋아요, 사셔도 될 것 같고 정말 모든 이들 다양한 분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선택에 후회는 없을 것 같은 차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 차량을 사신다면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여기서 마치고 항상 건강하십시오.